있습니다. 스타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다름 아닌 기부를 통해 표현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Let's Fly, BNA4! 안녕하세요, BNA4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10대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아이돌 가수 B1A4가 얼마 전 착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인기 굉장히 많죠. 뭐 쌀화한 화환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팬분들께서 쓰시던 학용품이나 옷 등을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이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천여 명의 팬들이 기부한 학용품 무려 5톤에 육박했는데요. 대단한 기부들 많이 모였네요. 제가 그때 받았던 거는 연탄도 있었고요. 예. 라면 같은 것도 많이 기부 선물을 주시고. 네. 팬에게 받은 화환을 스타가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의 새로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팬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의미 있네요, 정말.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이 연예인 조공 문제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죠. 팬들이 이렇게 스타 사랑에서 나눔까지 실천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팬을 좋아하는 활동이 뭐 시간 낭비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해요. 그냥 신화 이름을 걸고 다른 나라로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얀마, 아프리카 이런. 자, 쌀 화환이라는 기부 문화를 선도한 신화 팬들. 이제는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신화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신화 창조의 모금으로 조성됐습니다. 스타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사회에 하나 둘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 한국의 팬덤 문화가 이제는 성장한 겁니다. 사회적인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팬덤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빠들도 챙기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챙길 수 있는 오빠도 챙기고 사회적 책임도 챙기고요. 네, 이런 착한 팬덤 문화가 세상의 음지를 줄어들게 할지 앞으로